네. 부자 되고 싶다님께서 비트코인은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ESS 관련주는 어떨까요? 네. 네. 차기 등급 테마로 ESS를 골라봤어요. 예. 굉장히 상반되죠. 왜냐하면 2차 전지 안에서 또 ESS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또 배터리에 또 탑재가 되기도 하고 또 네. 관련한 그런 부품에 있어서 이제 관련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주들이 연초부터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가다가 맞아요. 또 너무 빠르게 올라온 탓인지 또 그 이후에는 낙폭을 계속해서 좀 키워갔었던 맞아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제 개별적으로 봤었을 때에도 SK 이노베이션 또 LG 화학하고의 어떤 그런 SDI, 예, 네. 소송 관련한 그런 이슈들이 또 있었고 네. 또 그랬기 때문에 최근에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 이슈도 맞습니다. 있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낙폭이 단기적으로 또 과대됐다면 오히려 반면에 또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측면 또 그 네. 가운데에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여러 이제 부품군들로 나뉘어지는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는 네. 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관련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정책적으로 또 많은 지원을 또 아끼지 않으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네. 더해진다라고 봤었을 때에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차기 테마는 일단은 ESS를 저는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자, 에너지 저장 장치인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 그럼 최근 흐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대장주들을 보면 뭐 삼성 SDI, LG 화학 이 두 종목들, SK 네.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세 종목 간의 어떤 그 낙폭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2월 고점을 형성을 한 이후에는 최근까지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조금 낙폭이 조금 더 과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종목 대비해서 네. 낙폭이 조금 컸었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한 종목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조금씩 다들 ESS 사업을 또 하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보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대장주들과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주가를 네, 또 많이들 맞아요. 참고를 하게 되는데 이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될 때에는 약간 좀 그날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좀 강한 면모를 보이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뭐 어떤 전문가들은 꼭 테슬라랑 엮지 말라고 이것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1위 기업이라 하기에는 너무 경쟁자들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그리고 또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또 유럽에 ESS 시장 첫 진출했다는 오늘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관심 가져볼만 한데 그렇다면 우리 김남부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가장 지켜보겠습니까? 저평가라고 앞서서 이제 제가 그러한 네, 단어를 네. 썼는데 이제 관련주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관련주들을 사실 ESS라는 테마 하나로 단어 하나로 묶기에도 굉장히 범주가 사실 컸었던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삼지전자를 골라봤어요. 삼지전자요? 네, 네. 삼지전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한 통신 장비도 만들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 SDI의 그 ESS 파트너사로 2018년도에 네. 등록이 됐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 좋아하시는 복합 모멘텀이 있는 종목. 네,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테슬라도 그렇고 또 테슬라의 어떤 그 양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 SDI도 이제 증설을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캐파 증설에 따른 어떤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실적 같은 면에도 2018년, 19년 매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또 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또 유난히 또 좋았었던 상황입니다. 네. 그것 대비했었을 때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선택을 해봤고요. 네. 가격 전략을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13,950원 기록하고 있는데 13,700원에서 14,000원 부근에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이제 저점을 기록했던 가격대가 12,000원 초중반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12,900원 짧게 대응해 보면서 목표가 직전 고점 17,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 도와드렸습니다. 네, 테마 이슈 오늘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